굉장히 눈치채셨군요. 예, 아름다운 목소리로 절절한 감성을 노래하는 분이죠. 고음 여신 은가은 씨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 1회 한우 축제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김에 딸 알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주 요 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엄마랑 밥 한 끼 먹고 왔다입니까? 예, 어떻게 한우 맛좀 보셨어요? 맛좀 보셨어요? 네, 천하 일품 한우가요 김에 한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1의 한우 축제라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김해가요 한우가 20년이 넘었어요. 네, 먼저 저희 첫 곡 사랑 아니부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 어떻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저 멀리 계신 분들까지 다 들리십니까? 네. 아유, 저 잘 보입니다. 제가 눈이 2.0이에요. 예, 네, 잘 들리시죠? 네. 제 인이어에는 리버브도 좀 주시고 MR도 좀 올려주시고 마이크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첫 번째 노래 사랑 아니라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듣기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가 장윤정 선배님 올라오시잖아요.
아, 장윤선 선배 팬분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장윤선 선배 올라오실 텐데요. 올라오시면 아마 사랑아 오늘 또 부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노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저도 따라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니자만 붙였어요. 사랑아 니. 외우기 쉬우시죠? 네. 그래서요, 어머님, 아버님들 또 노래방 가시면은, 사랑하니, 이 노래가 또 노래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선 선배님 거 한번 부르고, 제 것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 통장에 500원이 들어와요. 괜찮으시겠어요? 노래 괜찮죠? 네. 듣고 까먹으셔도 돼요. 그냥 사랑하니만 외워주셔서, 쭉 그냥 2절까지만 쫙 틀어놔주시면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한우 냄새가 이까지 날라오고 있는데,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아, 은강이 얼굴만 봐도 배부르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릴 건데 이번에도 저의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인생에 한 번씩 귀인이 나타나실 건데 제가 또 여러분의 귀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들고 나왔어요. 귀인이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귀인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노래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아 눈곱 되시는구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작은데 여기도 또 크게 나오죠 또. 아버님께서 이랬다가 이렇게다가 이렇게 비교하시는데 시분이 훨씬 낫죠? 감사합니다. 또 예쁘다고 해줬으니까는 그러면은 잠깐만 꽃에 물 좀 줄게요. 잠깐만요. 예,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꽃이라고 부르면서. 예. 네. 어떻게 지금 또 제 얼굴을 이렇게 또 사진 찍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개인 소장 하실 거면 많이 찍으셔도 되는데 어디 올리실 거면 제 얼굴 이렇게 나온 거 눈뜨다만 거 이런 거만 조금 삭제를 잘 해주시고 잘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김해 또 홍보대사 아닙니까? 저 김해 시장님 가셨어요? 김해 시장님 가셨 아까 인사하는 거 봤는데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있어요? 인사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김해 시장님께서 또 저를 김해 홍보대사로 또 이렇게 발탁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또 그게 발판이 돼서 제가 이번에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라디오 DJ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디 멀리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집안일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일하시거나 아니면 다 같이 일하셔도 더 좋고요. 뭐 이렇게 또 심심하시거나 또 점심 먹고 딱 졸릴 시간인데 잠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지 하실 때요. 라디오 KBS 2라디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틀어주시면요. 제가 아주 미친 텐션으로 예, 떠들어 지킵니다. 예, 아주 예, 트로트 채널이라서요. 어머니 아버님도 좋아하시는 트로트도 많이 틀어드려요. 그러니까 2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그래서 또 오늘은 여기 또 김해까지 오려고 녹음 방송을 하고 왔어요. 매일매일 하니까요.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셔야지 재밌어요. 제가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예, 뭐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막 변신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들 심심하실 때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봐 주실 겁니까? 예,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하래요. 자 그러면 아 우리 시장님 계시면 이 노래를 우리 시장님한테 바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 어디선가 듣고 계시겠죠? 네 다음 곡 사랑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즐겨주세요. 다 보여요.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누구
널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마음 사랑해 줬네. 어떻게 빨리 진행하려고 해가지고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앵콜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앵콜이에요? 앵콜입니까? 어떻게 오늘 한우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셨어요? 한우에 막걸리가 또 은근히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막걸리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버님? 막걸리 한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왔는데 한 곡만 딱 더 하고 갈게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즐겨 주세요. 멜로디를 불러드리고 진짜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은강이었습니다. 아우야 아버님들, 이 노래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다 같이 아는 노래입니다. 있을 때 잘해. 어머니 아시죠? 제가 있을 때 잘해 하면 다시 있을 때 잘해. 목청 크신 분들 어떻게 우리 김해분들 목소리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